리조트의 마무리는 누가 뭐래도 습가맛 찜질 아니겠는가? 뛰고 구르고 난 뒤 뜨거운 찜질 이어지니 피로야 가라! 끈뜨끈하니 시원해요. 습감 안에서 뜨겁고도 남다른 우정은 꽃피는 법. 양머리 나눴으면 턱 돈독해진단다. 즐길거리 볼거리 갖춘 습감한 리조트가 모임 명당으로 뜨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친구들과 단풍놀이도 오고 램퍼쇼도 즐기고 숙가마 와서 피로도 풀고 재밌게 놀러 갑니다. 숙가마 리조트로 놀러오세요! 구비구비 산 많고 나무 많기로 정통이 난 강원도 횡성! 유명세에 걸맞게 숙가마가 모여 숙가마촌이 형성됐다. 횡성에는 저기 횡성의 참나무 분포가 괜찮고 이 참나무가 잘 자랐어요. 딴 데 거보다 숯이 더 잘 나와. 연기 끝없이 올라오는 숙가마에선 숯 빼는 작업이 한창이다. 시뻘건 숯이 끊임없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찜질 손님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린 찜질 안 해요. 그냥 숯만 생산하는 숯만. 오로지 숯만 만든다는 이곳은 옛날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데 나무 모양 그대로 빨갛게 타오르는 참숯, 그거 참 신기하네요. 관상용부터 구이용까지 오직 참숯 만들기만 공을 들인다. 이렇게 모대에다가 묻어가지고 뜨는 게 이게 전통식 숯 끊는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숯가마 개수만 35개! 이 뻑 벌어지는 것도 있다! 아, 제가 인천에서 왔어요. 아, 서울에서요. 3번이요. 횡성에 요 숯가마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심지어 여행객 실은 트럭까지 등장하나 했더니만! 사회도 찜질하러 오신 거예요? 네? 찜질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럼요? 얼마나 맞지? 하나 왔어요. 마늘. 한개. 고춧가루. 은행. 이건 은행. 관광객 붐비는 주말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키운 토산물 싣고 온다는데 내려놓기만 하면 즉석으로 신토불이 장터 개장이다. 아, 내가 한 거지요. 사진거 팔으려고 가져왔잖아. 매표살에 벌어진 미니 장터. 숙가마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와서 팔으시니까 좋고 서울 분들은 좋은 물건 사가시니까 좋고. 저렴한 가격에 믿음 더해지니 자동으로 단골 손님도 생겼다. 어? 누가? 이게? 아니, 이 밤고구마가 맛있어서 해마다 여기서 사. 올 때마다. 알토랑 같은 물건들 내오니 지갑 여는 건 시간 문제. 특히 고구마는 숙가마 장터의 베스트셀러란다. 여기 다리로 건너가라고. 고구마 맛있어요. 숯불에 꺼먹을 거예요. 간식거리까지 챙겨 들어선 숙가마장. 사람 많다 보니 엉덩이 붙일 틈도 없다. 40년 전통 자랑하니 숙가마 찾은 단골들 경력도 대단하다. 저는 10년이 넘었어요. 난 10년 넘었어요. 한 11년 전이다. 11년 전. 숙가마 고수들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도인이 따로 없다. 모양새도 가지각색. 심지어 요상한 모양의 숙가마 전용 모자까지 등장했다. 이게 수건을 가지고 직접 바느질 해서 만든 거예요. 네, 이런 거 만들어서 가져올 정도면 엄청 자주 오는 사람들이에요. 땅바닥에 무지개 떴나 싶을 정도인데 머리부터 팔끝까지 이쯤 되면 중무장이 따로 없다. 차림새부터 분위기까지 다른 사람들 모여있는 이곳은 온도가 낮은 숙가마. 왜들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화장. 네? 화장무사. 숙가마 초보들도 모여들다 보니 친절한 안내판까지 처리했다. 찜질 끝낸 사람들 다들 어디 갔나 했더니 한쪽에서 먹을거리 잔치 제대로 열렸다. 냉장고를 통째로 가지고 오셨나? 잔치상 부럽지 않게 차렸다. 오이지, 김치, 파김치, 쌈장. 찜질 나온 거 먹기도 하고. 수딘심 후한 주인장 덕에 공짜 수채 고기도 굽고 심지어 찌개까지 끓여 먹는다는데 땀 빼고 먹는 맛, 그 맛이 또 단단하단다. 아, 연속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가족과 함께 또 나오니까 더욱더 좋아요. 올겨울 찬바람이 두렵다면 뜨끈한 피로해소제 숙가마로 떠나보자. 숙가마 찜질로 건강도 챙기고 화끈한 추억도 남겨보는 건 어떨까?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뜨거운 찜질로 기분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VJ특공대의 더욱 다채로운 소식들을 들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